한파가 매서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낮 기온 0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까지 지속되다가 낮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호남 서부와 충남 서해안의 눈은 내일 오전까지 더 이어지겠고요. 빙판길로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미끄럼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길게는 열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해안과 산지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 영하 14도, 충주 영하 11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5도로 오늘보다는 2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다음 한 주는 기온이 갈수록 올라서 주 후반에는 평년보다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더 많은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SBS 뉴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기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